TV 한나입니다. 저 오늘은 평택 지방에 왔는데요. 여기는 바로 삼봉 기념관입니다. 정도전 사당도 있고요.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던 정도전 선생님, 삼봉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일대기를 기리는 그런 기념관도 있고 관련해서 그 후손분들이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정도전 사당도 있다고 합니다. 평택에 정도전 관련한 이러한 유적지가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평택 지방에는 진짜 그런 정씨들만 살고 있는 그런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도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삼봉교육관인데요. 이곳에서는 정도전 선생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삼봉 선생의 여러 가지 그런 민본 정책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서 둘러볼 수 있게 해놨어요. 평택시 문화관광에서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삼판서 고택.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세 분의 판서가 연이어 살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이곳은 조선의 대국 공신인 정도전 선생의 생가이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약간 뒤쪽으로 이제 돌아보시면 아까 그 사진을 찍으셨던 홍살문 계단을 쭉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만나는 곳이 바로 삼봉 선생의 사당인 문원사입니다. 삼봉기념관에서 나와 마을 뒷동산으로 10분가량 걸어 올라가면 정도전 선생의 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시신은 없는 가묘라고 합니다. 삼봉기념관을 들어서면 제일 처음에 정도전 선생의 영정을 만나게 됩니다. 고종이라는 임금 뒤에 사실은 실권을 장악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봉 선생의 글을 1791년 정조의 명예로 해서 대나무처럼 단단한 나무 판에 새겨서 지금 보관한 곳이 바로 삼봉집 모판입니다. 삼봉집 모판에는 조선의 기틀을 세웠던 조선 경국전도 있고 송유학불의 사상을 담은 불시잡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판 자체로서도 인쇄문화사의 연구자료일 뿐만 아니라 기록문화재로도 가치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도전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서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도전은 한양도성을 세우는 일에도 큰 공을 세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삼봉 기념관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목판이 그대로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 있고, 그 해설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삼봉 선생님의 목판이 예를 들어 불시잡변이라던가 조선 경국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런 조선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목판본들인데, 이걸 가지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진짜 썰매를 타고 장작으로 뗐다라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모두 보존되진 않았더라고요. 몇몇 개는 최근에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하긴 옛날 분들은 이런 문화재의 그런 소중함을 몰랐으니까 썰매도 타고 그랬겠죠. 아무튼 그래도 다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중한 인쇄자료로 지금 남아있고요. 삼봉 선생의 민본사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봉기념관 바로 옆에는 삼봉문학관도 있는데요. 그의 정치사상뿐만 아니라 시문과 어록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도전 이름 지은 근정전 탑봉 체험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위로 올라가 정도전 사당에도 가보았습니다. 문헌사는 평소에 잠겨져 있는데요. 앞에 펼쳐진 경치가 소박하면서도 너무 멋졌습니다. 담벼락에서 바라본 사당의 현판은 태조가 하사한 것으로 유종 공종, 유학에도 으뜸이요, 개국공신으로도 으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점심시간. 평택에 소문난 맛집인 송담 칼국수집인데요. 정말 푸짐하고 맛도 좋았어요. 샤브샤브에 칼국수까지 정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자, 이번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산책 코스로 간 안성촌 옆에 있는 원평나루 갈대숲입니다. 저희 경기 그랜드 투어에서 갈대숲을 아주 좋아해요. 갈대숲을 항상 중간 정도 밥 먹고 나서 산책 코스로 넣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안성촌 원평나루 갈대밭은요, 어떤 노래랑 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명한 동요인데요. 노을이란 동요 아시죠? 바람이 머물다 간 듯하네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그 노래를 지은 작곡가가 여기가 고향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봤던 노을을 기억해서 그 동요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양옆에 갈대와 억새밭이 운치 있게 있는 원평나루 갈대숲은요, 자전거로 타시는 분들도 많고 여유있게 산책하기 좋습니다. 지금은 살짝 춥긴 한데요,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평택 안성천의 원평나루 갈대숲은 억새와 갈대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안성천 원평나루 갈대숲을 쭉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지금 겨울철이라서 한참 지금 11월 말이기 때문에 다소 황량한 느낌이긴 한데, 여름철이라든지 봄, 가을에 왔다 갔다 산책을 하고 자전거로 이렇게 달리기에는 참 좋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끔 이렇게 낚시하는 분들이 보여요. 안성천에서 낚시도 하고 갈대숲도 있고 자연을 이렇게 감상하기 좋은 산책로로 너무 좋은 곳 같으니까 평택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둘러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코스는 웃다리 문화촌이라는 곳인데요. 이 웃다리 문화촌은 원래 폐교였던 초등학교를 이렇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그런 곳입니다. 요즘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러면서 새활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버려진 것을 더 좋은 것으로 활용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놀러오고 그리고 관광지역으로도 많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부채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탈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보는, 사실 이제 지방 우리 동네에 가면 문화센터 이런 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왔나 볼게요. 짜잔.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닌 마음이야. 공주와 개구리.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닌 마음이야.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영수는 12살 촬영했던 곳이에요. 아버지 뭐 하시노? 그쵸? 아버지 뭐 하시노? 근데 저는 비교복 시대는 아니지만, 네, 딱 교복을 입고 여기서 이제 인생 사진도 남길 수 있는 아까 그 문방구 앞에 서면 딱 어울릴 것 같죠? 첫 번째 과정이 오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오셔서 여기는 펀칭보드에다가 구멍을 요거로 뚫으실 거예요. 이따가 선생님께서 모든 별로 나와주시면 제가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짠!
대근대근 또 마감제를 바릅니다. 주민분들하고 이런 거 막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말려줍니다. 꾸덕꾸덕 말랐으니까 단추를 달러 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1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열고 이렇게도 열어서 동전을 넣을 수 있고요. 뒷면도 짜잔! 뒷면도 이렇게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죽 지갑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알찬 투어였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일찍 그 바로 정도전 사당과 그리고 삼봉 기념관에 들려서 이제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거의 어떻게 보면 조선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전 선생님의 여러 가지 업적이나 그런 민본 정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원평나루 갈대숲에 가가지고 운치 있게 갈대숲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웃다리 문화촌에 와서 득템도 하고 갑니다. 가죽 공방에서 이렇게 똑딱이로 예쁜 동정지감도 만들었어요. 오늘 세 군데 코스 다닌 곳 중에서 이 웃다리 문화촌이 제일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 추억도 이제 되살릴 수 있었고 옛날 생각도 나고 운치 있고 아주 작은 운동장의 작은 이런 분교인데 폐교된 학교를 이렇게 되살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좀 감동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체험은 역시 경기 그랜드 투어에서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반나절 맛있는 밥 먹으면서 투어할 수 있으니까 밑에 더보기란에 검색창에 쏙쏙 체험 검색하시고 경기 그랜드 투어 많이 많이 신청하세요. 안녕!